여러분, 안녕하세요. 크루미입니다. 계속 봐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, 1년 전에 제가 한국어 자기소개 영상을 올렸잖아요. 근데 지금은 그때랑 변한 것도 있을 것 같아서, 오늘은 다시 한국어로 자기소개 영상을 찍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. 제가 아무래도 일본인이다 보니까, 틀릴 수도 있어요. 많이 서투른 점은 양해 부탁드려요. 그럼 시작해 볼까요? 제 이름은 쿠르미고요. 한국 친구들은 저를 부를 때 쿠르마 이렇게 불러서 쿠르미가 아니고 구름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. 혈액형은 O형이고요. 제 생각에는 뭐랄까 전형적인 O형 성격인 것 같아요. 아,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 아직 한국에 살고 계시나요? 일본에 살고 계시나요? 이런 질문을 가끔 받을 때가 있는데 지금은 나고야에 살고 있습니다. 일본 나고야에 살고 있어요. 왜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냐면은 제가 2년 전에 한국에서 워킹홀리데이를 했었는데 그 이야기는 마지막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봐주세요.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? 이제 저는 올해 3월에 대학교를 졸업했고요. 여행사에 취업할 예정이었는데 그 회사가 유튜브를 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사퇴를 해서 지금은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. 유튜브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포기를 못 하더라고요. 나이는 올해로 24살이고요. 생일은 10월 25일입니다. 아직 한달 남았네요.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잖아요. 그래서 제가 지금 빠져있는 게 한국 드라마랑 자기만의 한국 여행책을 만드는 거예요. 한국 드라마는 몇개 봤는데 요즘 본건 뭐였더라? 슬기로운 의사생활. 그리고 사이코지만 괜찮아. 또 봤고요. 지금 보고 있는 건내 아이디는 강남미인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그게 꽤 재밌더라고요. 제가 한국에 유학했을 때 했던 건데 룸메랑 같이 거실에서 보긴 했었어요. 근데 알바나 다른 것 때문에 다는 못 보고 그래서 진짜 보고 싶었는데 넷플릭스 덕분에 볼수 있게 됐답니다. 너무 감사해요. 그건 그렇고 자기만의 한국 여행책은 뭐냐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노트에 제가 짠 계획이랑 사진을 붙이고 또 떨어졌어. 이렇게 예쁘게 계획을 만들고 있어요. 위쪽에는 QR코드를 붙였는데 이걸 스캔하면은 바로 지도를 일본어 지도를 알아볼 수 있게 했어요. 저는 만드는 걸꽤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다른 좋아하는 건 뭐지? 메이크업 하는 거랑 옷도 좋아하고 특히 빈티지 옷을 좋아해요. 그리고 먹는 건 아이스크림.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랑 아이스크림은 뗄려야 뗄수 없는 관계잖아요. 그쵸? 그럼 이제 유학 시절을 돌아볼까요? 저는 2년 전에 2018년도에 한국에서 워킹 홀리데이를 했었고요. 학교는 안 다니고 알바만 했었는데요. 4개월 만에 좀 사전이 있어가지고 일본에 돌아왔어요. 근데 나중에 다시 갈수 있으면은 다시 가고 싶어요. 워킹 홀리데이는 비자가 안 되지만, 근데 학생 비자는 남아있잖아요. 그래서 기회가 되면 나중에 언젠가 다시 한국 유학을 할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어요. 제가 한국어는 지금까지 독학으로 공부를 해왔는데요. 고등학교 3학년 때 2주 동안 총 10번이었나? 그 1대1로 5학원은 다녀본 적은 있는데 그거 빼고는 독학으로 공부를 해왔는데 문법 같은 거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서 한번 학교를 다녀보고 싶다는 생각은
있는 것 같아요. 지금은 한국으로 못 가지만 갈 수 있게 되는 날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겠습니다. 이 정도면 됐나? 여러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도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. 앞으로 저랑 한국어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안녕.